굉장히 온갖 열과 성의를 다해서 뜨겁게 사랑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막 냄비가 빨리 뜨겁게 달아오른 냄비가 빨리 식는 것처럼 뭔가 그 상대방과 저와의 관계도 굉장히 빨리 정리가 되는 거를 경험을 하면서 되게 부질없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쓰게 된 곡인데, 아껴줘라는 제목의 뜻은 나를 아껴라 뭐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썸을 타고 연애를 진전해서 되게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우리가 서로 상대가 너의 마음도 알고 내 마음도 알겠지만 우리 조금 더 천천히 사랑을 해보자, 우리 조금 더 천천히 알아가고 급할 거 없으니까 우리 조금 더 천천히 뜨거워지자, 약간 그런 마음을 그때 당시에 제가 가졌었나 봐요. 그래서 아껴줘라는 곡을 쓰게 됐고요. 피아노 반주로 나오는 곡이에요. 원곡도 피아노 반주로 나오고 그런 곡인데, 사실 제가 클럽에서 공연할 때는 그 클럽이라 하면 이제 힙합 DJ들이 나오는 클럽에서는 클럽 버전에 맞게 새롭게 리믹스한 버전이 있는데, 오늘은 카페다 보니까 원곡처럼 피아노 반주에 맞게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뜨겁게 사랑했고 차갑게 금방 식어봤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곡으로 아껴줘 불러드릴게요.